얼마 전에 8.15 날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용어를 많이 썼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우선 이 기념사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평화통일 노선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무력통일 노선을 선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기존의 한국의 통일 노선은 평화통일입니다. 박정희 때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내내 이승만 혼자 무력통일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유일하게. 근데 그걸 버리고 무력통일 노선을 선포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목에서 그게 나옵니까? 윤석열은 광복이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 아, 이번에 그랬잖아요. 맞아. 미완의 과제다. 아직 미안해 광복이 가지고. 끝나지 않았다. 광복이 되려면 뭘 해야 되냐? 북쪽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이라는 용어를 썼지, 그걸.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북녘당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된다. 또, 한반도 전체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광복. 근데 한반도 전체에 자유민주 통일 국가 만든다는 얘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시도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북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죠. 당연히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보고 강력 대응하겠죠. 그렇다면 한반도 전체에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전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으로 북쪽을 점령해서 우리 체제로 흡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 광복사를 통해서. 북쪽은 이걸 알아듣겠죠. 알아듣겠지. 당연히. 지금 아마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진할 거냐, 도대체. 요거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론을 얘기하거든요.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과제라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북쪽을 먼저 먹겠다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북쪽 주민들이 자유통일을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전 간섭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쪽 정권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쪽 주민들이 평등을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하면 그건 아니지. 남쪽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저 새끼들 저 적화통일하려고 대놓고 저렇게 선언했다. 내전 간섭 시도다. 과거 6.25 전쟁 때 완전 정복론이라 그래서 그런 얘기 네. 걸었었죠. 자, 그렇게 난리 날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북쪽에서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고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선언을 한 거다, 저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북쪽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면서, 다양한 외부 정보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대요, 북한 주민들의. 어떻게 확대할 겁니까? 결국 삐라를 더 그거 날리고, 날리겠다는 얘기지. 방송, 대북 확성기 방송 더 하고, 대북 인권 공세를 취하고, 할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북을 괴롭히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올해부터 열심히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두 번째 방법으로. 요걸 하려면 혼자 힘으로는 안될것 같고요. 윤석열은 지금 이렇게 설치는 게다 이제 미국 형님 믿고 설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한미 군사동맹을 통해서 요걸 실행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추진하려면 국내 반대 세력을 작살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국민이 자유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가지도록, 확고히 가지도록 국민들의 뇌를 세탁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가짜뉴스 얘기가 나오고요. 뭐, 사이, 그, 지금, 교수님도 걸렸어요. 사이비 지식인. 네? 가짜뉴스를 포장해서 유통시키고 있고,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갈라 이익을 누리고 있고, 이들이 바로 반자유 세력이고 반통일 세력이라는. 이제, 저나 교수님 같은 사람들은 반자유 세력은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지 않습니까? 반통일 세력이 됐습니다. 사이비 지식인이 됐어요? 사이비 지식인도 당연한 거고요. 이제 예. 반통일 세력이 됐어요. 아. 왜? 윤석열이 얘기하는 통일은 무력 통일입니다. 흡수 통일. 그러니까 북을 공격해서 자유를 확장하는 무력 통일인데, 만약에 저희가 평화 통일을 얘기한다. 그걸 반대한다, 무력 통일을. 그럼 반통일 세력이 되는 그런 거예요. 거네. 이게 이승만 때 논리예요. 맞아, 그때도 그랬죠. 그래서 국진총이라고. 조봉암 선생이 평화 통일 주장하다가 한참으로 맞아요. 몰린 거거든요. 사형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평화 통일 얘기하면 반통일 세력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렇게 될 위험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한마디로 국내적으로 공안 통치나 파시오화를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했고, 결국 마지막 결론이 아주 심각한데요.
끝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예.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내년 원년. 2025년을? 4년. 4년. 올해를? 네. 5년이면 좀 그래도 긴 시간이 남아있는데, 2024년이라고 했어요. 올해 2024년. 자, 여기서 통일 대한민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무력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결국? 전쟁의 불씨를 당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윤석열이 드디어 전쟁할 결심을 확고히 했고 이것을 공표했구나. 8.15 경축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 경축사에 1번이가 안 나왔잖아요. 거의 한 마디 안 나오고. 다 북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통일 원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모범적으로 질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 체제를 정비했으니까 이거부터 좀 막아야 된다. 그러네요.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2024년에 뭔가 할 거 하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 김영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네, 앉히고 그렇습니다. 김태호가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네, 네. 이 사람들은 아주 그 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강경 파들이죠. 신원식도 또 안보실장 앉히고. 네. 이러면서 전진 배치시키는 전쟁 지휘부죠, 사실은. 그걸 만들어 놓고 그동안 쭉 해왔던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과제 북을 흡수 통일, 무력 통일하기 위해서 한미일 공조를 하면서 여기 반대하는 세력을 다 작살내겠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장도 그런 사람 앉힌 거예요. 앞으로 일본 욕하는 놈들은 반통일 세력이 되는 거예요. 친일을 만약에 그리고 이제 좀 저희들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네. 계엄령, 경비 계엄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계엄령 선포할 가능성도 있죠. 네. 근데 끊임없이 제일 걱정되는 끊임없이 북을 자극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북쪽 사회를 흔들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계속 뭐 삐라도 더 날리고 아마 장려하겠죠. 근데 김정은은 잘 안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 대국 방송, 화성기 방송을 이렇게 틀었으면 네. 신원식 발언에 의해도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예. 안 나오고 있어요. 참고 있는 거죠. 말려들기 싫어서. 근데 이걸 어디까지 참아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계속 작업을 했을 때. 게다가 미국도 지금 19일, 뭐 이제 좀, 오늘이 19일 아닙니까?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북쪽에 대한 핵공격을 전제한 가상, 핵공격을 가정한 한미 연합훈련을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엑셀레이터 되면서, 되면 윤석열이 얘기한 소위 이제 원년, 요게 이제 현실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끔찍한 얘기네요, 하여튼. 네, 그래서 빨리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으니까 네. 이거부터 좀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하겠네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누굽니까? 사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된 것도 이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